아, 올해 집을 사면 안 된다. 네네. 예를 들어서 저보고 정말 좋아하는 친동생이 있는데, 친동생이 내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집을 사라고 할 거예요, 말라고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급하지 않으면 좀더 기다려보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그냥 보합장이든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 하나, 한 가지가 있어요. 한계가. 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올해 뭐 절대 집 사면 안 된다. 아니면 올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약간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두 개가 약간 다 해당되는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 올해 집을 사면 안 된다. 올해 집을 사야 된다. 하, 이게 참, 사람들마다 뭐, 그 입장은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보고 정말 좋아하는 친동생이 있는데, 친동생이 내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집을 사라고 할 거예요, 말라고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 있는 그대로 생각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친구가 웬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급하지 않으면 좀더 기다려보자. 다만, 이제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가 살려고 하는 그 집, 그 집에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는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아마도 저는 한몇 가지 지표를 꼭 확인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업다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봐도 길게 오르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랬을 때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게 첫 번째는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동안 정말 길게 많이 오른 지역이라면 이 친구의 가격 자체가 웬만큼 빠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렇게 저평가는 아닐 수 있어요. 완전 고평가는 아니겠지만 좀 빠졌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고평가일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네가 살려고 하는 게 가격이 다른 지역들 대비 고평가가 아닌 게 맞는지를 꼭 확인하는 작업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고평가 여부는 사실은 너무 주관적이라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소득 대비 뭐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에 뭐 미국의 뉴욕에서 이걸 살수 있었는데 지금 반포랑 비교했을 때 옛날에는 이게 두배 차이 났는데 지금은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서울이 고평가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갖고 막 비교하기도 하고요. 소득을 갖고 비교하기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멀리는 하기 힘드니까, 가까이 있는 지역 가지고 좀 비교해 보는 건 필요한 것 같고요. 대신에 서울하고 비교했다면, 뭐, 경기도의 지역이랑 또 광역시에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저는 비교를 많이 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 같은 경우는 서울 하면 맨날 잠실, 뭐, S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을 때, 얘가 뭐 19억까지 갔다가 뭐또 다시 또 이렇게 쭉 조금씩 뭐 약간 뭐 거래가 되고 돼서 올라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 현재 그 33평에 매매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저기 대전에 있는 대장 아파트, 대구에 있는 대장 아파트, 이런 친구들 중에서 33평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잠실이 비싸겠죠. 입지가 좋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40평, 50평이랑 비교해 보면 가격이 비슷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친구들 10년치 가격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과거에, 아, 이 친구나 이 친구나 거의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면서 움직였구나. 지금 어떻게 돼 있지라고 봤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은 지금 만약에 옛날에는 훨씬 저렴한 아파트가 잠실이랑 많이 똑같아졌다면, 어떻게 보면 대전이 고평가돼 있거나 잠실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격 저평가돼서 판단하는 건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 절대적인 지표를 확인하는 건데,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체크하면,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장 움직임은 어렵다. 왜? 지금 서로 심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심리 싸움에 대한 결과물이 뭐냐면 거래거든요. 이 거래가 안 발생하면 이게 한쪽이 완승이란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내가 생각한 그 동네, 그 정도 입지 수준에서 이제는 조금씩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1순위고요. 이게 이런 상황이 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역에 미분양이 많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심리가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 하더라도 미분양이 존재하면
그 지역이 하락 침체기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재고가 좀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체크해보고, 아까 가격에 대한 거 체크해보고, 야, 이 정도면 그래 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 들면 그때 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 특히 더 안 좋을 좀 주의할 만한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하락장, 지금은 전국이 다 하락장이에요. 네. 여기에서 앞으로 이걸 샀을 때 가장 안 좋은 지역은 첫 번째는 고평가된 지역이죠.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지역. 저는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하락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 있고 가지면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을 한번 생각해보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그냥 보합장이든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개가. 걔는 서울이에요. 그렇죠. 걔 누가 뭐래 해도. 왜냐하면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경쟁하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이건 결국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고 하는 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서울을 검토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관심을 가지는 건 맞고요. 반대로 이제 지방이라든지 좀 도시가 좀 작은 곳들은 하락 상승장에서야 그 지역도 쫙 오르는데 하락 지역에서는 그런 지역을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건 조금 리스크하긴 하죠. 왜냐하면 천천히 심리가 이렇게 녹을 텐데 그 심리가 녹아서 갑자기 저 지방 소도시로 가기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인구가 큰 도시들, 광역시 이상급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반대로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지역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아까 지방 소도시 얘기했지만 지방 소도시 중에서도 가격이 너무 저렴한 친구들은 관심을 가질 수도 돼요. 근데 문제는 지방 소도시인데 가격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곳. 여기는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광역시처럼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현재 청약 경쟁률이 진짜 터무니없이 낮고 분양 했다 하면 바로 미분양 터지는 곳. 그리고 이미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는 곳들은 하락장에서 바닥 다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심지어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유망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주신 서울이라든지 거긴 뭐 독보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항상 서울이 맞는 선택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도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하락장을 만나면 다 하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락률은 또 비슷해요. 저희 3억짜리가 30% 하락한 거나 30억짜리가 30% 하락한 거나 근데 금액으로 보면은 비싼 곳의 하락 금액이 엄청 크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하락한 일이 없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만 그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고 이게 만약에 또 올랐다가 나중에 또 하락한 일이 또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좋은 거를 갖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영역 아닐까 싶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부동산 초보들이 절대로 이제 하면 안 되는 투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아, 무주택자 초보분들이 하는 실수 엄청 많죠. 이거는 이제 도돌이표예요. 도돌이표. 항상 똑같아요. 아.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왜 관심 가지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원래는 관심이 없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본인의 친구가 집을 샀는데 집이 올랐대. 아. 그러면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도 급 관심이 생기죠. 그래서 갑자기 집을 사야 되는구나 쪽으로 그냥 완전 돌아서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자기 또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죠. 집을 사는 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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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냐 도대체. 야, 집 사. 집 사면 좀 올라. 이 얘기 듣고 무조건 산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결국은 내가 부동산을 시작하는 계기 자체가 좀 배 아파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최종 결정을 할 때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게 이걸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야, 사. 이 조언만 들어요. 사지 마, 지금은.
이 조언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결과가 정말 운 좋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운 좋게 딱 상승장에 사게 되면. 근데 이 사람의 실력의 이 측면에 있어서는 완전 제자리겠죠. 그러면 또 다음에 하락장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하락장을 그대로 맞겠죠. 그리고 곧 만약에 하락을 하고 팔면 안 되는 시점에 또 물어봤더니 야 이거 팔아 부동산 이제 안 돼 했더니 그때 막바지로 바닥에서 파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게 반복이거든요. 그리고 왜 반복되냐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모든 그 최종 결정, 그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저는 가장 첫 번째 실수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하락기에는 그래, 경매지라고 생각하는 거. 상승장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고 하락장에서는 경매로 그냥 하면 무조건 또 돈 벌 수 있다는 생각들. 근데 사실 경매로 샀는데 그때부터 쭉 하락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혀 의미 없죠. 그리고 이제 경매라고 하는 게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데 보통 이제 경매 물건이 나오면 이게 감정평가가 보통 빠르면 6개월, 오래되면 1년 전에 감정평가 된 것들이에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은 사실은 더 이전에 상승했던 그 금액에서 감정평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진짜 매물들은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싸게 산, 나는 이번에 85% 낙찰받았어. 그 시세에 산 거예요. 시세에 산 거 그때부터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공부에 있어서 경매가 1순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20, 30대 그런 분들이 부동산 공부 시작을 경매 이꼬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경매의 핵심은 싸게 사는 건데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있는 거를 좋은 거를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목적이 완전 다르거든요. 하나가 약간 의대면 하나는 법률이에요. 그만큼 달라요. 이쪽은 이제 싸게 받아야 되고 경매 쪽은 당연히 법률 지식이 있으면 너무 좋고 근데 미래 가치가 있는 녀석은 그런 게 거의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이 완전 다른 거죠. 내가 공부해야 될 대상 자체도 완전 다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이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 남들 따라 집 사는 거, 남들 따라 집 파는 거 이거 너무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정을 남들 의견만 듣고 결정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남 탓만 하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집을 팔았어. 너 때문에 내가 고점 물렸어. 본인이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 책임을 다 져야 되고 거기서 실수한 게 있다면 그걸 개선해 나가려고 해야 되고 그걸 개선하다 보면 성장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되는데 계속 악순환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랑 부동산 경매는 너무 좋은 녀석이지만 그게 부동산 시작 이꼬르 경매는 아니다. 그것들은 조금 체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남의 말만 듣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부분이 사실 군중 심리에 편승을 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고점에 뭐 사실 사고 저점에 팔고 그런 네.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